리벤지스톰 LLC와 관련된 소송을 좀 찾아보면은 일본 제품과 중국 제품을 비난하기 이전인 2018년 9월에 4개 회사를 상대로 한 건의 소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리벤지스톰 제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발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가장 핫했던 신발 중 하나입니다. 이 신발이. 최근에 이제 리벤지스톰 계정에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올라왔는데 뭐그 계정에는 뭐 2019년부터 매년 신발 나온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지우고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발이 나와봐야 이제 나오는구나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신발 나오면은 그때 뭐 직접 보면서 리뷰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리벤지스톰 관련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 공장 제품하고 일본 리벤지스톰 제품이 정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에 떠도는 얘기 중에 이렇게 생긴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품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초기 모델도 2017년 발매 당시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가품이 팔고 있었습니다. 초기 제품만 이 바닥에 로고가 없다. 그것도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리벤지스톰 재팬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최근까지 나온 일본 리벤지스톰 제품 중에서 이 바닥에 로고가 없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혀 안쪽에 리벤지스톰 로고가 없거나 박스에 홀로그램이 없으면 가품이다. 그것도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2017년 그 일본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한 완전 초창기 모델인데 이 제품 이혀 안쪽에 리벤지스톰 로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도 홀로그램이 없습니다. 2016년 말에 켄달 제너와 뭐 버질 라블로 등의 계정에 이 신발이 처음 노출이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반스의 올드스쿨하고 너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반스 올드스쿨에 그냥 번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리벤지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디자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 신발이 당시 그 젊은 세대의 왕으로 불리면서 인터넷 플랫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안 코너가 자신이 좋아하는 신발을 디자인했고 그리고 판매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바로 잠재워버립니다. 하지만 이안 코너의 말과는 달리 2017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 리벤지스톰 LLC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해 3월에 바로 발매를 해버리는데 그때는 이미 뭐 발매 계획이 없던 신발이 그것도 유명인들만 신던 신발을 살수 있다는 것 때문에 디자인 카피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 신발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안 코너는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키지만은 2016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성추문으로 2017년을 정점으로 영향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2018년 중반 이후에 이 이안 코너가 주도하는 리벤지스톰을 볼수 없게 되고 이후 중국 업체와 리벤지스톰 재팬을 통해서 신발이 발매를 하는데 한동안은 노아스타츠가 중국발하고 일본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19년 그말 이후 2020년 초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안 코너는 마케팅만 담당을 했을 뿐이고 이 브랜드는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자신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계약이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디자인은 진정한 리벤지스톰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발 제품과 일본 리벤지스톰을 저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짝퉁은 논외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원래 리벤지스톰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중국 공장과의 문제인데 노아스터치가 그 공장과의 계약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계약을 반대를 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중국 공장에서 리벤지스톰 제품을 만드는 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아스터치가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서 판권을 획득했다고 비난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게 만약에 자기 회사에서 자기 모르게 뭐 불법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은 소송을 걸면 되는 문제입니다. 노아스터치가 가지고 있는 리벤지스톰 LLC와 관련된 소송을 좀 찾아보면은 일본 제품과 중국 제품을 비난하기 이전인 2018년 9월에 4개 회사를 상대로 한한 건의 소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로고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한 상표권 소송이지 리벤지스톰 재팬과 관련된 소송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판권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 신발, 기본 디자인 신발, 판권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그냥 이 신발 자체를 저격을 하면 됩니다. 가품이라고. 하지만 노아스터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변형된 신발끈이나 아니면은 이 텅에 뭐 한자 로고가 들어갔다든가 뭐 솔의 패턴이 약간 달라졌다든가
뭐 로고가 약간 변형된 로고가 나온다든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건 자신이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리벤지스톰이 아니다. 뭐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리벤지스톰 계정, 자신의 계정에서 나오는 리벤지스톰만이 진정한 리벤지스톰이라고 그냥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일본 모두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고트나 스타엑스 같은 신발 중개업체도 뭐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정품으로 판매를 했던 거고, 중국 제품은 뭐 백도어의 개념이든 아니면은 뭐 파산된 회사의 뭐 제품이든 뭐 정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발 중개업체에서 리벤지스톰 제품이 왜 내려간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품이 워낙 잘 나와서 정품하고 구별이 어려워서 팔지 않는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중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 가품이었기 때문에 안 판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은 일본 스니커 덩크도 판매를 안 해야 되는데, 일본 스니커 덩크는 지금도 리벤지스톰 제품을 잘 팔고 있습니다. 고트나 스타엑스 같은 신발 중개 업체에서 리벤지스톰 제품이 내려간 이유는 당시 형성된 잘못된 여론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제가 그 히트릭 글래머하고 콜라보 제품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외국 친구들이 이제 가품이라고 댓글을 달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 가품 아니다, 일본에서 정상적인 판권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냥 노아가 가짜라고 해서 이건 가짜다. 그래서 제가 리벤지스톰은 안 먹히니까 히스테릭 글래머가 어떤 브랜드들하고 그동안 콜라보를 했는지, 그리고 이 히스테릭 글래머가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인지, 그런 회사에서 뭐 판권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콜라보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오,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노아가 가짜라고 얘기했다, 다 그런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짜증나서 그 신발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 그냥 하나 올린 상품에도 그랬는데, 고트나 스타엑스 같은 데서는 뭐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엄청 시달렸을 거고, 그거를 뭐 일일이 해명하고 설명해주는 뭐 귀찮음을 둘째 치더라도, 그 신발 중개 업체들은 가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뭐 회사에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회사에 큰 도움도 안 되는, 뭐, 나이키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잠깐 유행하는 신발 몇 컬레 팔자고, 뭐, 몇십 컬레 팔자고, 몇발 컬레 팔자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트나 스타엑스 같은 데서 그냥 상품을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리벤지스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걸 사야 할까? 먼저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느 공장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유효한지 지금까지, 그리고 어느 디자인 내 상품까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타오바오나 중국에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일본의 스니커덩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셔도 됩니다. 뭐 고트나 스타엑스 같은 중개업체고 일본 탑업체입니다. 그런 데서 가품 한두 개만 나와도 굉장한 논란인데, 판권도 없는 회사의 제품을 대놓고서 판매를 한다? 그런 가짜를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 지금 노아가 논란 제기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업계에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콜라보가 진행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2019년부터 리벤지스톰 재팬 제품은 뭐 일본 브랜드하고 해외 브랜드하고, 그리고 뭐 작년 12월에도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으니까 일본 제품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입니다. 그냥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원조 해장국입니다. 그런 논란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제품 갖고 여러 업체에서 논하 먹으려다 보니까 파이가 작아지니까, 그냥 우리 계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이다, 우리 거 사달라, 그런 논란 일으킨 것 같으니까 누아스토치의 발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